여러분 안녕하세요. 애터미 제니영입니다. 네, 오늘은 남성분들 피부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. 여성들만 피부 케어를 하느냐, 남자분들 건 또 알려달라 이렇게 말씀 많이 하셨어요. 남자분들 거 말씀드릴게요. 남성분들 그 피지나 노폐물 분비가 여성보다 좀 많으시잖아요. 그래서 남성분들의 모공이나 피지를 조절해 줄 수 있는 특화된 이 남성 전용 클렌징 폼을 사용해 주시면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많이 피부가 달라지세요. 그래서 클렌징 폼으로 꼭 세안을 남성 전용 워시로 세안을 해주세요. 애터미에서는 좋은 재료로 피부가 너무 따갑지 않게 쿨링하면서 이 노폐물도 잘 벗겨나갈 수 있도록 남성분들의 피부에 아주 특화되어 있는 폼 클렌저가 따로 나와 있어요. 업무 클렌징이 따로 나와 있거든요. 그래서 요거는 남성분들에게 양보하세요. 여성분들 요걸로 세안하시면 굉장히 시원해요. 시원하고 또 피부에 노폐물이나 피지 같은 것들 굉장히 깨끗하게 벗겨줍니다. 그리고 촉촉함은 남겨줘요. 그래서 남성분들 폼 클렌저로 꼭 세안하시고요. 그리고 남자분들 저희가 업무 스킨 로션 에센스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. 물론 그거 쓰시면 굉장히 좋습니다. 그런데 귀찮으시죠? 여름에 끈적하시고. 그러면 딱 하나 요 올인원 스킨 로션 에센스가 같이 들어가 있는 올인원 하나만 발라주시면 돼요. 딱 하나. 네, 너무 좋죠. 가격 너무 착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. 뭐 2만원대 3만원대 이런 것들이 공 하나가 더 붙인 가격이어야 되는 그런 품질이라는 거. 네, 굉장히 고퀄리티지만 착한 가격으로 드린다는 거. 왜? 연구소 기업이기 때문에 콜마 비아이니치가. 네, 그래서 이 좋은 제품 공 하나 더 붙여야 되는 제품 네, 10분의 1 가격으로 하나만 딱 하나만 바르시면 돼요. 자, 남성 워시로 네, 업무 클렌저로 세안하시고요. 그리고 딱 하나 네, 올인원 발라주시면 됩니다. 그런데 나는 피부가 너무 소중해 다 발라야겠어. 그러면 스킨 로션 네, 에센스 준비되어 있고요. 여기까지만 하시면 안 돼요. 남자분들 네, 나가시기 전에는 꼭 폼 선크림 바르셔야 돼요. 선크림. 여러분 엑스맨의 휴잭맨 아시죠? 휴잭맨이 지금 피부암이 왔어요. 얼굴에. 그래서 얼굴 스킨 캔서가 왔는데 이 선크림을 한 번도 안 발랐대요. 호주가 청정지역이라서 자외선도 굉장히 많이 비치고 하는데 너무 잘생겨서 네, 얼굴 관리하면은 좀 삶이 불편해질까 봐 안 발랐대요. 그런데 얼굴에 피부암이 오고 난 다음에 나와서 말했어요. 선크림 꼭 바르시라고. 네. 남성분들 선크림 얼굴에 꼭 발라주시고요. 산뜻하기 때문에 이 선크림은 아주 깨끗하게 흡수가 되고요. 끈적하지 않아요. 금방 흡수되지만 불빛이랑 햇볕이 다 차단되고요. 5시간이 지속되는 네, 아주 좋은 식물성 선크림입니다. 산뜻합니다. 네, 이렇게 발라주시고요. 저녁에 오시면 클렌징 하시고 한번 바르시고요. 그리고 더 고급진 네, 케어를 원하시면 데일리 마스크팩 한 장만 딱 얹어주세요. 네, 수분 주는 거 있고요. 영양 주는 거 있고요. 그리고 브라이트닝, 뽀사시해지는 거 있어요. 그래서 10장에 9,800원이니까 네, 데일리, 매일 하는 거지만 일주일에 한 두세 번만 해주셔도 굉장히 달라지겠죠. 네, 어렵지 않잖아요. 세안하시고 하나만 바르시고 마스크팩 끝! 아시겠죠? 네, 더 부지런한 분 있다면 피로브 마스크팩이라고 얼굴에 하얗게 발라가지고 굳은 다음에 이렇게 뜯어내는 게 있거든요. 그걸 하시면 얼굴이 작아져요. 모공도 작아지고. 이거는 여성 남성 공이 네, 목 같은 데도 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. 턱살도 처진 것도 올려주고요. 그래서 얼굴 작아지고 싶다 그러면 피로브 마스크팩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여기까지 다 보신 분 선물 드릴게요. 남성분들 중에 이 제품 체험해보고 싶다 그러면 저한테 카톡을 주시면 제가 이거를 쓰시고 잘 리뷰를 동영상이나 리뷰를 올려주실 수 있는 분에게 선정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쓰시고 내가 이거 체험 리뷰를 동영상 올리겠다 유튜브를 하시는 분 네. 마리아 0310 제니영에게 카톡 주세요. 한 가지 제품 선정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또 만나요. 안녕.